그럼 만약에 해독을 할때좀 주의해야 될 것들 있을까요? 우리가 해독을 이래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해독을 할때 특히 제일 많이 해독을 하는 것은 장해독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게 커피 관장이죠. 원래 커피 관장이 거선요법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이제 항산화제를 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가 비타민C라든지 글루타치온, 뭐또 알파리프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있어요. 이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해독을 하는 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조건 해독은 많이 하면 좋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해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건강에 나빠요. 그리고 해독을 할때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해독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1단계 해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산화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만들어진 산화물들은 그냥 우리 칼이나 화살이나 뭐 창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막 가서 아무 데나 찔러요. 그렇죠. 그러면 1단계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막 찌르고 다니니까 요놈들 꺾어 놓은 거예요. 창을 갖다가 뾰족한 것을 꺾어 놓고 칼도 이렇게 꺾어 놓고 그러면 못 찌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단계 해독이고, 그 다음에 2단계 해독은 요놈들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펴져요. 펴가지고 또 찌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들을 얼른 차에다 실어버려요. 실어서 그게 2단계, 차에다 실린 게. 그 다음에 빨리 다른 데로 빼내버려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간을 통해서 장이나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이렇게 빼버리는 게 이게 3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1단계에서 만든 만큼 2단계 처리하고, 2단계에서 만들어진 만큼 3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단계에서 2단계 처리하는 데가 가장 문제예요. 막 만들어진 놈들이 꺾어 놓잖아요. 꺾어 놓는데 사실은 우리가 암을 만들 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놈들은 이 꺾어 놓은 놈들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네? 그래서 이걸 ROS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놈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 ROS를 막 몽땅 만들어 놨어요. 해독을 한다고 막 꺾어 놨어, 일단은. 근데 이놈을 싣고 나갈 차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펴주고 여러분들이 많아지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이때가 가장 문제예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2단계하고 1단계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2단계는 약한데 1단계 해독만 막 항산화제 갖다 썼어요. 그러면 ROS를 더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해독하다가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잡거나 바이러스를 잡을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총알, 실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실탄들이 다 산화물이에요. 그러면 너무 항산화제를 많이 쓰면 이 산화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면역세포가 사용해야 실탄이 없어요.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사용할 때도 잘 맞춰서 써야 되고, 너무 무리한 항산화제를 써서 안 돼요. 그래서 해독할 때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장해독하는 분들, 우리 커피 관장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너무 무리한 커피 관장은 이 전해질의 부족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씻어내면 우리 장에 있는 이 점막에 자극이 돼가지고 점막에서 전해질이 역으로, 우리 음식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갈 전해질들이 몸 안에서 장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리 되면 전해질 부족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독할 때는 무조건 해독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을 잘 맞추고, 그다음에 너무 무리한 해독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산화물이라는 게 이제 암세포를 만드는데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이게 면역세포들에게도 힘을 주나 보죠. 그렇죠. 일단은 산화물들이 어쨌든 우리 면역세포한테도 지금 쓰는 무기거든요. 에너지라는 말씀이죠. 에너지라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총이 있어요. 그럼 총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총알 기능을 하는 게 산화물이에요. 근데 총은 있어. 근데 총알이 산화물이 없어져 버리면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화물을 너무 없애는 것은 안 좋고 또 산화물은요 우리 몸에 생리 반응 신호 전달 물질도 돼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그런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딱 진짜 산화물 안 만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필요하니까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그 점인 거예요. 우리 몸에 생리 반응에 대해 신호를 주기 위해서 산화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없애버린다.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 많아도 문제고 그렇죠. 너무 없어도 문제고 이거는 그렇죠. 그 암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호중구 수치인 것 같아요. 이 호중구 수치가 왜 중요한가요? 이제 호중구 수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대개 이제 항암할 때 그렇죠. 항암할 때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호중구가 낮게 되면 이제 감염이 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서 수술할 때 호중구 문제를 가지고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일 많은 게 이제 항암할 때. 항암할 때 이 항암제가 호중구를 죽여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래서 호중구는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중구가 면역 세포는 맞아요. 하지만 호중구는 세균에 대한 면역만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잡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인가?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는 거는 호중구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항암을 하면은 호중구만 가지고 따지느냐? 호중구가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게 암을 담당하는 이런 그 림프구, 림프구들은 대개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호중구는 보통 한 수명이 한 6일밖에 안 돼요. 근데 림프구는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수명이 길어요. 근데 우리 항암제는 빨리 크는 세포를 먼저 죽이거든요. 수명이 긴 세포는 잘 안 죽여요. 수명이 짧은 거, 짧은 것을 빨리 만들어내야잖아요. 파괴되고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암제가 호중구를 잘 죽여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다 보면은 호중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중구가 떨어져 버리면 세균에 대한 감염을 막는 게 호중구잖아요. 세균의 침범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폐렴이 온다든지 그래서 폐혈증으로 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다가 잘못하면 목숨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중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중구가 부족하면 호중구를 높여주는 약을 투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중구는 사실은 항암을 하기 위해서 항암을 하는 동안에 내 몸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호중구가 중요한 거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호중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셔가지고 면역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요 호중구가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부로 해서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호중구는 세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항암이 끝나고 나서 우리 암하고 호중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중구라는 게 암세포를 죽이는 건 아니고 내 항암제를 이제 암세포 잡기 위해 투여를 하는 건데 하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근데 항암제를 맞으면은 호중구 세포들이 죽는다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호중구 세포 죽어서 죽다 보니까 세균들이 침범에 들어와서 그렇죠 호중구가 저희 이제 방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잘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막 고열이 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폐혈증에 빠져가지고 목숨이 위험해질 정도 상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중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호중구 수치를 무시하고 항암 치료할 경우에 오히려 폐렴이나 세균성 질환에 폐혈증에 빠져가지고 사망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호중구를 신경을 쓰고 체크를 계속해 나가는 거지 항암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술이 다 끝나서 감염 위험이 없을 때는 호중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